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갭 상승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뭐라고 그랬죠? 매도 시그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텼다 하더라도 여기 깨지는 순간 비중 다 축소하셔야 돼요. 제가 1시 한 20분인가 30분 정도에 자 비중 축소 확실하게 했냐고도 제가 챙겼냐고도 이야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은 채팅방에 한해서였지만 강조했던 게 오늘 주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 개인이 이렇게 사서는 못 간다 그랬거든요. 막판에 좀 들긴 들었네요, 외국인이. 그러나 오늘 기관에 막 핵폭탄이 날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들어줬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다 던졌어요, 그죠? 선물은 외국인 포지션 잘 보자 했는데 외국인 지속적으로 던졌어요. 막판 조금 들어준 거 빼고. 자, 그럼 못 간다 그랬습니다. 자, 콜옵션 오늘 크게 뭐 동양 외국인이 살짝 사주다가 밀었는데 이것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월물이 아직까지 시작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이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갭 상승해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자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외국인이 나중에 막판에 좀 들어 올렸네요, 코스피를, 그죠? 여기 언제입니까? 3시 근처부터 이제 조금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기관이 워낙 세게 때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코스닥 자 동이 개인이 들어 올리면 갈 수 없다, 그 이야기 한번 더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IT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줄 거다 그랬어요. 끝까지 들어줬어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옆에 거 패대기 많이 쳤어요 지금, 그죠?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나머지는 뭐 여행주 몇 개 빼고는 거의 팔았습니다. 화학주 일부하고, 그죠? 자 특히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 장 초반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하락 전환해서 마감됐고요. 네이처셀 하한가 HLB 5.52% 하락. 바이오주도 제법 낙폭한 하루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오늘 따로 방송할 겁니다. 따로 방송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GS는 손절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미리 끊은 사람도 있고, 저는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비중 축소, 여기서는 손절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좀 던지셨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장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여기 깨지면 손절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셀트리온 삼행제도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밀리는 거 보면 적당하게 챙겨 놓자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들고 있다면 손실이 물론 시장에 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잘 못 챙겨 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그널을 무시하지 말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중장기라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매도 시그널 나오면 버티지 말자는 거예요. 적당하게 챙겨 놓고 다시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특히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아마 급 말씀드렸을 거예요. 5일째 상승이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사이 5일 우리 쭉 들고 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적당히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자 이런 모습도 저항권에서 큰 어몽 떨어지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은 진짜로 손절이든 차익 실현이든 했었어야 된다.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날도 문제거든요, 그죠? 마찬가지고요. 83,000대 셀트리온 제약도 빠르게는 여기서 청산해야 되고 전저점 인근에서 축소해 나가야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만 같아도 뭘할 만한 거죠? 뭘할 만한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남겨 보십시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업종 대표주 군들은 IT 하나 좀 띄워놓고 나머지 약세입니다. 화학주 한두 종목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강보합권 그 위에는 다 하락. 특히 조선주 아 건설주가 좀 하락폭이 큰게 포트폴리오에 GS 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폭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이 많이 어그러졌다. 여기서 갭 상승했으면 갭 상승했거든요. 계속 치고 가야 되는데 밑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큰 음봉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중 축소하고 위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선 인근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하락 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거래가 좀 섰거든요. 그죠? 평소보다 거래가 좀 섰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마이너스 1.13% 하락이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34%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폭, 코스피는 비교적, 그런데 상승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댓글에 오전에 들어 올렸다. 빠지는 신호. 보이는 장이었다. 짧게 먹고 빠져야죠.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셀트리온 삼행제도 충분히 먹고 팔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밀리면 던져야죠. 여기서. 다 말고 적당히. 그리고 뭐 이런데 깨지면 더 축소하고. 굳이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비중 많이 줄여놓고 나중에 담아도 담아야 되는데 그대로 다 들어갔다면 오늘 그건 잘못된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셋 중에. 야, 근데 오늘 셀트리온이 낙폭이 더 큽니다. 일단 왜? 5일 동안 올랐거든요. 오늘까지 치면 그죠? 27만 얼마에서 잡았어요. 3만 원 먹었어. 3만 원 가까이서 2만 5천 원. 몇 프로입니까? 한8% 정도 먹었거든요. 그럼 챙겨야죠. 챙겨. 그죠? 여기서부터 사자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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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5일째 그죠? 다시 한번 더 중장기 하신 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중장기라 하더라도 매도 포인트 넣으면 챙기면서 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아니 홀딩하자 할때 홀딩 잘 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닥터케이 오늘도 정확했어요. 분명히 셀트리온 챙기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5일째 오른다 한둘셋넷 다섯 챙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0만원 몇 프로입니까? 하면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샀어요. 적당히 던지세요. 이야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10시 50분경에 채팅도 날렸고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 GS건설 인정하겠습니다. 손실폭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으나. 자, 여기 하면 한 3천원 정도 빠졌을라나. 근데 여기서 시그널 드렸어요. 분명히 2천 얼마 3천원이면 5% 좀더 되겠네요. 그죠?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면 뭐 42,000원까지 버틸 수도 있는데 알아서 던지신 분도 많아요. 여기 깨진 거 보고 던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더 빨리는 어저께 좀 청산하고 다시 들어간 분도 계신데 이런 거 깨지면 짧게 조치했다면 또 손실폭 작았을 테고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락 추세 전환하고 추세 깨지고 반등해도 넥라인이고 밑으로 헤딩하고 내려오면 뭐야 매도 시그널입니다.
저는 큰틀 드리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물론 채팅방 회원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들으면서 하신 분들은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 제 책임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오늘의 주식시황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자, 이 시그널 되게 안 좋다. 지금 보면 해외 선물 보시면 별 문제 없어요. 현재 보합권이에요, 둘 다. 그럼 자체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보세요. 이게 개인이 자꾸 달라들잖아요, 지금. 그죠? 이러면 못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침에도. 개인이 달라들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개인이 계속 달라들어요. 그럼 죽이는 겁니다. 설득력 있습니까?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응입니다. 대응. 아침에 장 좋게 출발했는데 끝까지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깨지는 순간 여기서 많이 던졌어야 돼요. 많이. 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폭락했다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자, 좀 잘못된 게 있다면 사람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매매 일지 적어가면서 복귀하면서 반성을 해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려고 노력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살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어나가도록 하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